00924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한샘입니다. 한샘의 테마는 재건축 리모델링 / 인테리어 가구이, 가, 있습니다. 한샘, 은, 는 동사는 1973년 설립되었으며, 2002년 7월 한국거래소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됨. 주요 사업으로는 부엌가구 제조, 유통 및 인테리어 가구 등 유통업, 토탈 홈 인테리어 패키지를 제공하는 리모델링 사업 아이템 사업을 영위함. 동사는 2020년에는 기흥점과 안성 스타필드점, 2021년에는 롯데광복점, 울산점, 롯데동네점 및 롯데매종 동부산점을 신규 오픈하여 유통망을 확장. 기업 개요 대시 국내 부엌가구 및 브랜드 가구 시장에서 상위의 점유율을 확보한 기업으로 부엌가구 제조와 유통 및 인테리어 가구 등 유통업을 영위하고 있음. 대시 헨스 CM 인코어퍼레이티드, 주, 한샘 서비스, 주, 한샘 개발, 농업회사법인 양촌 개발, 주, 주, 한샘 넥서스 등을 연결 대상 종속회사로 보유. 대시 국내 부엌가구 시장에서 점유율 1위를 유지하고 있으며 인테리어 부문은 가정용 가구 마켓쉐어 1위로 도약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음. 재무 대시 수입 가구 판매 증가에도 주택 거래량 부진에 따른 리모델링 / 부엌 / 가정용 가구 수요 감소, 주택 착공 감소에 따른 BEP 물량 부진 등으로 전년 동기 대비 매출 감소. 대시 매출 감소에 따른 원가 부담 확대로 전년 동기 대비 영업이익률 하락, 영업의 수지 개선 및 법인세 비용 감소에도 순이익률 역시 하락. 대시 소비 양극화로 수입 가구 판매는 양호한 모습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나 주택 거래량 부진 및 리모델링 수요 둔화 등으로 매출 회복은 제한적일 듯. 2022년 11월 3일 기준 장마감 한샘의 시가총액은 9131억 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한샘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피 215위입니다. 한샘의 상장 주식수는 2353만 3928주입니다. 한샘의 액면가는 10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한샘의 퍼은 29.85배이고 추정 퍼은 48.00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16.23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에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38.95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2377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36479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2.54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1300원이고 추정 EPS는 809원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1.16배, 33352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3.99%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에 3.57이며 목표 주가는 52500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558번지억 원, 931억 원, 693억 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427번지억 원, 668억 원, 572억 원입니다. 한샘의 재무를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 비율을 보면 100번지 48%이고 유보율은 3438.25%입니다. 부채 비율이 엄청나게 많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빚밖에 없네요. 유보율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회사에 남는 게 돈이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329.17이며 전일 대비해서 7.70-0.33%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694.13이며 전일 대비해서 3.24-0.46%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샘의 2022년 11월 3일 기준 장마감 현재가는 38,800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39,050원보다 250원만큼 하락하는 모습이 나와주었습니다. 최근 5일 종가들의 평균은 38,800원입니다. 금일 종가가 5일 평균과 같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특별한 힘이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한샘의 종가는 38,800원이며 주가가 한샘의 20일 이동 평균선 및 볼린저밴드 중심선보다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한샘의 종가는 38,800원이며 주가가 한샘의 240일 이동 평균선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동 평균선의 배열을 보면 장기 이평선인 121선과 241선과 481선이 역배열을 이루어주고 있습니다. 오늘 종가와 20일 이동 평균선 사이의 이격도가 97%입니다. 금일 한샘은 는 거래량 58,516 주가 거래되었으며 거래대금 2,265백만 원이 움직였습니다. 금일 거래원별 거래량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금일 매도 상위 거래원은 각각 미래에셋증권에서 14,467주, 한국증권에서 17,067주, 한양에서 6,219주, JP모간에서 5,931주, 신한금융투자에서 3,980주를 매도하였습니다. 금일 매수 상위 거래원은 각각 미래에셋증권에서 17,011주, 신한금융투자에서 9,266주, 삼성에서 5,181주, 키움증권에서 4,247주, 유한타증권에서 3,856주를 매수하였습니다.
최근 5일간 외국인은 13,425주만큼 순매수를 하였으며 기관은 25,301주만큼 순매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주식하는 사람들 모두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재건축 관련주 한샘주가 전망 및 차트 분석.